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문화목회 미래교회 길을 열다를 주제로 2017새해 목회준비 기획목회사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를 비롯해 문화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와 고촌감리교회 박정훈 목사가 문화목회에 대해 발제했고 이우열 목사와 김영진 목사, 최혁기 목사가 작은 도서관과 마을 공동체, 북카페 운영 등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주희 목사는 발제를 통해 교회의 무기는 진정성이라며 문화와 복지 등 교회의 사역은 지역과의 소통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